안녕하세요. 작가의 눈으로 그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화 속 그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유명한 고흐지만 생전엔 술값이 모자라 그림을 맡기기도 했던 고흐. 2020년에 사는 한국엔 없을까요? 가난한 예술가들하면 반고흐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고흐도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했네요. 지금은 고흐같이 무시당하는 작가가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고흐가 살아생전에 재료비를 살 돈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고흐의 작업을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욱 작가님과의 인터뷰 중에 독일에서는 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600만 원 정도씩 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예술인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원 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늦었지만 예총 회장에 당선되신 것 축하합니다. 왜 예술가들은 돈이 충분하지 않을지 이 주제로 찾다 보니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막노동을 하며 그것을 예술의 주제로 삼기도 하던데요. 최고은법도 있었잖아요. 이 시나리오 작가로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 그거는 정말 그 눈물겨운 상황인데, 지금 이 시대에서 작가들의 생계의 문제는 작품을 파는 시장을 형성해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나 이 이데올로기가 자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논리로 간다 하더라도 정책의 논리에서는 그러면 최소 기준의 생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가를 전공한 사람들은 라이선스 분야가 아니야. 의대생들은 최종적으로 의사 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를 따고 의사가 됐는데, 모든 것이 자격증화 되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직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용과 피고용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돼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법이 보호를 하고, 4대 보험이 보호를 하고, 권리가 형성이 되는데, 예술가는 취직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하나가 개인적 프리랜서.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최소한의 삶의 방식은 직업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직업적 보장이 이루어짐과 함께 공공적 가치로서의 고용, 피고용의 노동관계는 성립이 안 되지만 최소의 생계수단을 만드는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술가는 생계수단을 위한 피고용인, 국가는 고용인으로서의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예술가들을 고용하는 거네요. 고용까진 아니더라도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는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미술품이 완성이 됐는데 전시를 했다. 그러면 전시를 한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가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국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이 작가가, 그걸 준비하는 몇 해 동안 이 작가가 해야 할 가치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작가는 무료로 개인전을 열어서 전시기간에 무료로 다 개방을, 그리고 자비를 모두 들여서 전시를, 심지어는 전시장까지. 그렇게 해놓고 팔리지는 않아. 그러나 작가로서의 생산의 의무와 시민 문화향유라는, 시민 문화향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전문에 보장되어지는 행복추구권 안에 들어있다고, 문화향유가. 그래서 이 행복추구권을 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작가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거야. 미술가는 개인전으로, 음악가는 음악의 활동으로, 연극인은 연극 공연의 활동, 다 활동의 범위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서 다 해놓고 시민 국민의 문화 향유를 누리게 다 무료 제공해놓고 돈 들여서 그걸 다시 자기 창고에 넣어가야 돼.
그랬을 때 이 단계에서 이 작가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작가의 사적인 삶의 방식에 도움이 될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창작 지원비를 연 1회 이상 개인전을 하면 이 작가에게는 연 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작가 그 스펙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이 작가는 연봉 얼마에 해당하는 작가다. 그러면 이 작가가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연봉을 나라에서 줘야 되는 거다.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인데요. 네, 정말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미술인들을 위해 애쓰셔왔는데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책을 찾아보면 회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표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또 그것을 작가 예술가들을 위한 무상의 복지가 아니라 작가의 창작 활동의 대가이고 또 거기에 드는 재료와 최소한의 비용의 보전이야. 네, 뭐 사실 예술 작품을 즐기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이고 이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도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작가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혜종이 설립의 근거가 취지는 딱 그거예요. 초일류 문화 강국을 위해서 우리 사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교육의 이런 문제점의 해법 중에서 세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손실되는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이 사교육에서 따르는 과외비용 예술의 이거를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유럽식 컨서바토리 제도의 대학을 국립으로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이 유학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모든 세계적인 예술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한예종의 목표. 그리고 그래서 커리큘럼이 전부 유니버시티 개념이 아니라 컨서바토리 개념이야. 사실 나라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한 것도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해 아쉬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나라에서 만든 학교로 초기에는 다른 예술대학에 비해 확연히 저렴한 비용으로 재료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책에 나온 내용 중간중간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술인 복지에서 국민 삶의 향유로 이것이 예술과 기초예술과 전 분야의 창작예술가와 국민의 문화향유를 함께 순환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격과 국가의 위상과 권력의 그런 문화 역량이 세계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대한민국 예술가 파이팅! 네, 이번 영상에는 닥터 후의 일부 내용으로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고흐의 슬픈 뒷모습부터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와서 미술관에 그의 그림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면, 네,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눈물 짓는 고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오버랩된 것은 사실 저도 작곡가이기도 한 김형석 대표님이 한류를 순수미술로도 만들어보겠다며 시작한 곳에서 작업실을 지원해줘서 그림으로 대신 월세를 내고 그 옆집에서는 밥과 커피, 술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저는 감사한 분들이 도와준 경우지만 이 영화에서는 술 한잔 대신 그림을 들고 온 고흐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이 나와 서럽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예총 회장님께 들어봤는데요. 책 내용 중에는 유럽의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까지 있어서 중간중간 이 내용 더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이 땅의 모든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